자, 종로구 효재동에서 소형 아파트 소개해드립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종로입니다. 3도심 중에 하나고요. 또이 지역에는 3대 핵심 업무 타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죠. 그러면서 초대형 상권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차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셔도 좋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물건은요. 종로 5가역에서 도보 한 4분 정도 거리고 동대문역에서도 5분, 1호선과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지 지분이 6.40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이 분양 면적입니다. 분양 면적이 52.96제곱미터, 약 16평형 소형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 15층 중에 10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방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투룸 소형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공은 2020년 10월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이후에 준공이 되는 선분양이고요. 매매 금액은 3억 4천만 원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종로 5가역도 가깝고 동대문역도 가깝습니다. 더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 지역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이 수요층들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 종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 도심권 3대 업무타운 중에 하나인 도심 업무타운의 그 가운데 도심 업무타운에 속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도심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기본적으로 수요는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본 물건지 바로 앞쪽으로서는 동대문 상권이라는 초대형 상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대문 상권에는요, 약 3만 5천여 개의 그런 점포들이 입점을 하고 있고요. 상인들 수만도 한 15만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 이곳에 하루 유동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인구가 이곳으로 집중이 되는 곳인데, 그에 완벽한 배후지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만큼도 수요가 많은데 또 수요가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는 해와동, 바로 대학로죠. 대학교가 약 3개 정도의 대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대학생들의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풍부한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 도심권의 그것도 소형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물건 동대문에 그 풍부한 수요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개발 호재는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 도심권은 개발이란 말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 도심권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의 비율이 약 51%. 정말 서울시 중에서도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도심입니다. 그만큼 개발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고, 그런 개발에 의한 가치 상승이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신축 건물의 비율은 정말 낮은 7%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심 같은 경우 때문에 이런 개발에 의한 그런 개발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세운상가 개발을 필두로 해서 도심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낙후된 도심이 새롭게 새로운 도심으로 탈바꿈이 되는 그런 정비 계획들, 그런 개발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본 매물지 바로 앞에는 동대문이라는 초대형 상권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대문 같은 경우도 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예전에 DDP라고 문화복합시설이 있었는데요. 이 DDP와 연계를 해서 도심 공항 터미널이라든지 이 기동단 부지, 국립의료원 부지, 이런 부지들이 다 이전을 할 겁니다. 이전을 하고 이곳에 패션 단지, 뭐 도심 공항 터미널 이런 문화 복합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DDP와 연계를 해서 강북의 코엑스로 조성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남권에 버금가는 그런 업무타운으로 탈바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발 호재에 의한 확실한 가치 상승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물건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물건 두개동의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소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소형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다세대 주택보다는 그 가치가 확실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본 물건 15층 중에 10층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 로얄층 물건이기 때문에 선점을 해보신다면 개방감 또한 굉장히 좋은 그런 물건을 선점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소형주택인 만큼 수요층들, 젊은 층이 되겠죠.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할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풀옵션 완벽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도심 속에 협소한 것들이 이제 주차 공간들인데요. 이 주차 지하에 기계식 주차장을 또 설치를 함으로써 뭐 넉넉한 주차 공간도 확보되어 있는 그런 소형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의 가격은요, 3억 4천만 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한 30%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3억 4천에서 3억 5천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선점을 해보시면 저렴한 가격에 로얄층을 선점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임대를 예상을 해보시면 한 3억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4천만 원대, 4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대로 투자를 함으로써 종로의 소형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곳 동대문 시장 상인,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 정말 넘치는 곳입니다. 월세 3천에 120만 원 정도 예상, 충분히 현재 거래가 되는 그런 시세가 되겠고요. 3천에 12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한 1억 7천만 원대 실투자 금액으로 월세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누려볼 수 있는데, 본 물건의 수요층 어느 정도의 수요가 많은지는 직접 한번 현장을 인정을 해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천 포인트 빠르게 알아보시면요. 첫 번째, 도심 속 희소가격이 정말 높죠. 도심 속의 소형 아파트 이제 시작하는 선점 투자다라는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안정적인 투자 운영.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물건이 되겠고요. 도심 개발이 되는데 개발에 선점 투자를 진행을 함으로써 향후 충분한 차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